오늘 치킨가스를 했어요. 빵가루 입히지 않고 녹말가루에다 튀겨서 아주 고소하네요. 오늘 우리 가족의 점심 식사에는 갑오징어 숯불 고기하고 치킨가스예요. 빵가루를 입히지 않고 녹말가루 입혀서 튀겨냈는데 아주 담백하고 고소해요. 빵가루보다 더 담백하고 고소하고 아주 바삭바삭한 게 맛이 좋네요. 치킨은 일반 돼지고기 돈가스보다도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관에 그렇게 해를 덜 끼쳐요. 그리고 단백질이 담백하고 콜레스테롤 양도 좀 적고 이게 여러 가지 육식 중에서 치킨류, 가금류가 오리라든지 치킨이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압에 덜 지장을 줘요. 그래서 이제 오리라든지 닭을 다른 붉은 살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치킨이나 오리 고기가 단백질 섭취에 건강에 굉장히 좋죠. 아주 바삭하게 맛있게 튀겨졌네요.